언론 뉴스가 한쪽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전세 가격도 오른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올랐고 전세 가격도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이 뉴스는 이제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으로 돌아갔다. 거침없는 강남 재건축 집값이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신시대대로 올바른 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입장이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진실이고 오른다고 얘기하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분법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인식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얘기를 폭락충이라고 또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거. 아무리 가짜를 많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진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값은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일 우선 되는 게 신호가 거래가 절벽이라는 거, 거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 급감이고 경매 물량이 쌓이고 이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신호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재건축을 확정한 서초동의 산풍 아파트가 4개월 사이에 1억 7천만 원이 떨어졌답니다. 엄마 아파트도 거래가 급감했고 호가가 1억가량 떨어졌답니다. 예, 좀처럼 내리지 않든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된다고 얘기하고요. 뭐 이래저래 상이 안 좋은 거죠. 서초동의 산풍 아파트가 30평쯤 되는 아파트가 24억 7천 대비 1억 7천이 떨어진 23억에 거래됐다는데 뭐 봐야죠. 이래저래 재건축이 이제 사업의 속도가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건축 저 아파트에 분담금이 조합원 분담금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휘청하는 걸 겁니다. 지금은 뭐 이제 재건축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일반 분양해도 뛰어들지도 않을 거고 점점 우려스러워하기 때문에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될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저 불편한 현실을 잘 내다보고 잘 판단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견디죠. 지금은요, 사는 게 되게 어렵죠. 힘듭니다.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앞으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고민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쉬운 것처럼, 금방 뭐가 될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혹해서 까불다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험한데, 뭐 쉽게 쉽게 뭔가를 이룰 거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다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뭐다 괜찮아, 괜찮아. 부동산 뭐 분양만 받으면 돈 벌어. 뭐 청약하면은 10억 벌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는 말에 놀아나면 이제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쉽게 뭔가를 할수 있다고요? 쉽게 뭔가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저런 놈들의 말에 혹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뭐, 대치동 엄마 아파트도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봐야죠.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리고 있다. 뭐, 한 30억쯤 했었는데, 뭐,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답니다. 대치동 엄마 아파트요, 2014년, 15년에 7억 5천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말인즉슨 저 30억이라고 얘기하면 3분의 1 이하로 가격이 내려간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반복할까요? 아니면 저 30억을 계속 유지할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정말 조심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뭐 괜찮다 괜찮다. 별거 아니면 다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함부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집값이 내려가는 시작점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이 되기 어려운 중층 재건축은 건설비 분담금 폭증으로 진행도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 댓글로는 반포나 방배나 개포나 청담이나 잠실 둔촌 주공 등 관악권에 4만 가구 이상 입주 폭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 폭탄에 강남 집값이 반토막이 날 거다. 고금리 저성장 시대 개폭락 후에 장기 침체가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개폭락 이후에 장기 침체로 가진 않고요. 뭐 집값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또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집값을 다시 펌프질 해가지고 올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뭐 지금은 집값 하락세라는 거, 지금은 함부로 뭔가를 까불고 깝치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뭐 쉽게 뭔가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염려해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살아가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잘 생각하다가, 잘 생각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움직여야죠.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했다가는 인생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 부동산을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들겠죠. 정말로 돈을 벌수 있으려나? 부자가 되려나? 부자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건데, 좀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부동산이 내 생각대로 금방금방 흘러가지 않고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만들어내야 뭐든 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부동산은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 이게 정말로 그러한지 또 지켜보면서 또 확인해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